여러분, 저는 부다페스트 도착했습니다. 헝가리까지 오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렸고요. 부다페스트는 이번에 처음 오는 거여서 되게 설렜는데 진짜 사진 본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그래도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고 진짜 그 너무 아름다워요. 동화 속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짱 예쁩니다. 지금 너무 심심해요. 뭔가 막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 진짜 맛있네. 세븐업 제로 칼로리래요. 이 여러분 저 잠옷 바꿨어요. 제가 너무 똑같은 잠옷만 입고 아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잠옷 좀 바꿔서 왔습니다. 밑에 바지는 이런 스타일로. 이건 켈리 제품이에요. 예쁘죠? 유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왔고 위에 티셔츠는 이렇게 핑크 포인트. 아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티셔츠 켈리 티셔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티셔츠거든요.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촉감이 좋아가지고 자꾸 그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제 영상에 그게 너무 많이 입어서 후줄근하게 보이길래 이번엔 좀 새로운 거 입어야겠다. 그래서 좀 새 거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한국에 저 스케줄하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시켜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웬걸? 헝가리에 판다고 그 네이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박! 그러면 호텔이랑 이걸 살 수 있는 곳이랑 한번 그 거리를 한번 봐야겠다 했더니 한 7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 DM이라고 올리브영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로비탈 단독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우버 타고 가야 돼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건 좀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아까 걸어서 DM 가서 사왔어요.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좀 뭘 좀 먹어야겠어요. 왠지 이따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좀 쉬어야겠다. 지금은 새벽 5시 40분쯤 됐는데요. 너무 많이 잤어요. 비행기에서도 9시간이나 자서 저 잠 안 올 줄 알았는데 어제 완전 갑자기 자버렸네. 근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자버렸어요. 세상에. 시차 적응이 또 바로 됐네. 왜 이렇게 잘 잤지 나? 진짜 호텔 아 헝가리가 온천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다가 호텔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세체니 온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천 가서 오전에만 싹 놀고 오려고 합니다. 왠지 기대돼요. 거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잤다. 잘 자서 기분 최고예요. 카누를 안 갖고 오고 스타벅스 다크로스트를 사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 뭐지 가루가 되게 곱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에도 너무너무 잘 녹고 맛있었어요. 역시 스타벅스의 커피는 실망시키지 않는 이렇게 고와요. 아직 안 열려있을 것 같아요.
걸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뭔가 막 엄청 배고픈 것 같진 않은 것 같으면서도 배가 고픈 느낌이 들면서도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참치 마요. 아니면 죽이 있어요, 죽. 소프트밀로 사왔어요. 죽 먹을까나?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새우계란죽. 새우계란죽은 진짜 아껴뒀다가. 유럽이 전기가 220V여서 너무 편해요. 아, 신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신라면 하나 먹을까? 짜잔! 역시 김은 뭐. 베이크 프렘 앤드 포어 베지티놀 타이트닝 세럼. 바꾸고 크림도 바꾸고. 꼼꼼하게. 선크림은 챙겨서 가져가려고요. 세첸이 온천 갑니다. 오, 너무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 세첸이 온천 왔어요. 너무 예뻐. 여기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근데 아침에 오는 게 좋기는 하네요.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여유롭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여기 호텔에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뭔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꼭 비키니를 입어야 되고 래시가드 같은 거는 입으면 안 된대요. 여기에 규칙이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워져가지고 얼른 들어왔고, 저는 지금 영양제를 좀 챙겨 먹으려고. 서큐시안. 이게 무슨 블러드 케어래요. 여기에 막 뭐 오메가3 막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뭔가 혈액을 좀, 피를 관리해줄 수 있는? 혈액순환?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동영상 끌게. 안 돼.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빠들은 시리얼 바삭파야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다 먹어. 물렁물렁해져도? 응. 둘 다 좋아. 나는 완전 바삭하게 먹는 게 좋아. 바삭파? 우유 엄청 조금 넣고. 어우. 그럼 시리얼 먼저야, 우유 먼저야? 무조건 시리얼이지. 맞아. 왜냐면 우유 먼저 부으면 시리얼가 떠다니잖아. 응. 그 위에서. 응. 그래서 시리얼이 덜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저의 소중한 도넛이에요. 어제 아침 조식 때는 딸기 맛이었는데 오늘은 초코 맛이에요. 영양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비유밍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유밍 너무 맛있어서 잘 먹고 있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밥 말아서 빵빵. 지금 공연장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10분 뒤에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오, 오, 오. 아, 아. 예, 예, 예. 아, 근데 여기는. 나오세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어, 갑자기 왜? 항상 왜 목소리 땀이 올라갔지? 오늘 쌤이 나오고 싶으시다 하셔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저 새로운 마이크 갖췄어요. 오늘은 마드리드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어제 부다페스트 공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투어를 정말 오래 했지만 부다페스트는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팬분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해 주실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제 예상보다 더 뜨거웠던 공연이어서 진짜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요로코룸 입었어요. 요로코룸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정말 잘 입는 글로니 청바지. 얼마 전에 파주 아울렛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폴로 매장을 갔는데 너무 예쁜 셔츠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예뻐요. 여기에 그냥 레깅스만 입어도 예쁘고 잘 산 것 같아요. 골든고스 운동화까지 신어줬어요. 왕 가방 갖고 왔어요. 왕큰 가방. 젠틀몬스터 제가 좋아하는 안경까지 이렇게 입을 거예요. 오늘 귀엽게. 여러분 저 마드리드 왔어요. 이거는 핸드폰 스트랩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지금 엄청 긴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 두 번 다신 그런 일 없게끔 하려고. 굿모닝 여러분. 마드리드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요. 오, 바나나 냄새가. 여러분, 저 헝가리에서 기념품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예쁜 컵 샀어요. 여기서 이제 이 컵에다가 앞으로 집에서 커피 타 먹으려고. 예쁘죠? 검정 색깔 긴 팔티를 입어야겠어. 이거 입고 밑에 바지는 찢어진 청바지 아디다스 이지를 신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전 항상 이렇게 일회용 페이스 타월을 사용하거든요. 이거 쓴 이유로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안 나서 되게 좋아요. 수건이 생각보다 위생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 너무 가볍고 좋아요. 메이크프렘 앤드포어 베지티놀 타이트닝 세럼. 멜릭서 비건 비타민C 하이드레이션 크림.
이렇게 알맹이 같은 게 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이게 비타민 C 성분인가 봐요. 겉돌지 않고 되게 잘 흡수가 돼요. 마지막으로 선크림. 진짜 잘 쓰고 있는 BRTC 마일드 선크림. 엄청 촉촉하고 메이크업도 안 밀리고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 끝. 공연장 갑니다. 진짜 마드리드 팬분들 최고였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감동이에요.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인데 내일 마드리드 구경 갈 거예요. 오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변신합니다 여러분. 저 한 번에 지워졌죠? 빨개졌네 오늘. 눈 지울 때 마스카라 리무버로 일단 마스카라를 한번 지워주고 하면 정말 한 방에 싹 지워져요. 오, 말끔해 아주. 마지막 클렌징을 샤워하면서 해야겠어요. 저 얼른 샤워하고 올게요. 자, 마늘을 발랐어요. 토마토 이 집전 거를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이게 뭐야? 올리브유 듬뿍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적시는 느낌으로 나와. 인자 소금을. 소금인가? 간장을 소금과 후추로. 이게 되게 맛있대요. 아침 식사로 해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완성! 아, 나 하나 주는 거야? 어. 요, 감사합니다. 먹어봐. 내가 만든 게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 야, 이거 미쳤는데? 이 매콤한 향은 어디서 나는 마늘. 거지? 마늘 좋아. 생마늘을 지금 이렇게 발랐잖아. 맞다 맞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거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래서 하나 더 만들어줄까? 나 하나만 더. 진짜 맛있다. 또 만들어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최고. 이 마늘 향이 너무 알싸하고 좋다. 굿.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치? 안녕하세요. 샹그리아. 샹그리아 주차하고 오고 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는 원래 술을 밤에만 마시거든요. 낮에 마시면 못 돌아다녀. 아예 모르겠다. 어떻게든 데리고 다니겠지. 고생 좀 해주세요. 샹그리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뭐 어떤 거야? 버섯. 이거 오늘 두 잔 마실 수 있어. 맥주? 밤이랑 먹는 게 좋을 거야. 조금 짜. 아, 찍어 먹어요. 짜. 그렇게?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 짜. 와, 이거 진짜 여기 누가 찾은 거예요? 와, 샤라비. 이거 제가 찾았어요, 제가. 아, 맛있네.
너무 감사한 순간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맛있다. 지금 마드리드 왕궁 있는 쪽에 왔는데 여기 너무너무 멋있어요. 바이 마드리드.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 아주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저번에 독일 행사 때 왔었던 호텔을 똑같은 곳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셨네요. 웰컴 초콜릿, 웰컴 스낵 이런 것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방구조로 된 곳으로 와가지고. 아무튼 저는 오늘 푹 쉬고 내일 프랑크푸르트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셔. 날씨 진짜 좋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조식 먹으러 나가려고요. 다른 스태프분들은 조식 안 먹나? 맨날 우리만 내려오네. 오, 날씨 진짜 좋다. 근데 밖에 15도야. 우리가 안에 있어서 날씨 좋아 보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춥더라고. 에어컨을 끄고 잤는데. 난 키고 잤는데도 그냥 적당했어. 아, 그래? 와, 오빠 진짜 몸에 열이 많은가 보다. 나도 열이 많은데. 드디어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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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렸어요. 힘들어. 너무 배고프고 밥을 좀 먹어야겠어. 밥을 좀 먹어야겠어. 저희가 이번에 꼭대기층에 방이 있는데, 와, 런던의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멋있고. 여긴 너무 예쁜데 나 너무 아디다스. 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아, 어제 진짜 조금만 일찍 도착했어도. 그치? 어제 너무 힘들었다, 비행기에서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아니 비행기 타는 시간은 보자고 한 시간 반인데 거의 비행기 기다리는 거를 2시간 3시간 기다렸구나. 이제 한번 공연장으로 가볼까요? Let's go. 런던에서 하루 쉬었었으면 좋았겠다. 런던도 쇼핑할 곳 많지. 근데 더 비싼 곳에서 산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파운드가 좀 비싸서 좀 더 비싸게 느껴질걸? 굿모닝. 파리에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 너무 늦잠 잤어요. 너무 제대로 늦잠 잤어요. 눈 부은 거 봐. 이제 빨리 준비하고 밥 먹고 그러고 공연장 가야 돼요. 오늘은 투어의 마지막 파리에서의 공연 날입니다. 마지막 파리 공연. 마지막. 이 시간대만 되면 왜 이렇게 지금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무대 올라가면 또 피곤함이 싹 사라지죠. 아. 괜찮은데? 맞아.